안녕하세요. 자부예요. 4월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바로 결혼 시즌이죠. 거의 2년 만에 지금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모닝이도 너무 어리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진짜 오랜만에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꾸민 것 같은 건 좀 민망하고 또 너무 편하게 입고 가긴 또 좀 부끄럽고 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의 동지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하객룩이에요. 하객룩! 이번 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제품이 바로 이 트위드예요. 트위드. 꾸미거나 아니면 좀 단정해 보여야 되는 그런 곳에 아주 적당하게 입고 가기 좋은 근데 안에를 그러니까 블라우스나 이렇게 너무 또 꾸민 거를 입지 않고 그냥 기본 티예요. 기본 흰 티에 청바지에 로퍼를 딱 신어주면 뭔가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지만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자연스러워 보이는 크롭 기장의 트위드에 약간 티는 너 입 청바지 로퍼 하나 딱 신어주면 약간 결혼식장은 비싼 가방, 비싼 시계, 막 반지, 안 끼던 반지 하고 가게 되잖아요. 잘 지냈어? 어머, 너 살 되게 많이 빠졌다. 애기는 벌써 4살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청바지는 너무 통이 큰 청바지 말고 또 너무 붙는 청바지 말고 저는 약간 일자 느낌의 바지를 입어줬어요. 이런 목걸이 같은 거 하나 그냥 기본적인 거 딱 해주고 사실 지난번 결혼식장에 제가 이렇게 입고 갔어요. 짠! 아주 깔끔한 하객룩이 되죠. 어때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집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같은 색 계열의 남색 스커트야. 남색 스커트. 약간 오늘은 내가 조금은 어려 보이고 싶다? 약간 좀 젊어 보이게, 사랑스럽게. 이런 플리츠 스커트 이렇게. 이런 느낌. 어지러워. 이런 진주 목걸이 하나 정도 딱 해주면 또 센스 있어 보이니까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롤업을 좀 해주고 여기 이런 로퍼. 로퍼에 양말을 이렇게 신어줬어요. 양말을. 조금은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오버핏 셔츠를 입었고 너무 딱 맞는 핏되는 셔츠보다는 살짝은 루즈한 셔츠를 같이 코디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방 툭. 내가 이번에 산 거. 이쁘죠? 이뻐, 이뻐. 기본적으로 약간 색감이 살짝 어둡잖아요. 어둡고 양말도 이렇게 로퍼까지 좀 어두워. 그래서 밝은 컬러의 백을 줘서 조금은 너무 이렇게 더워 보이지 않게 그냥 하객룩 말고도 직장인 룩으로도 출근 룩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이런 플리츠 스커트는 허리가 이렇게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혼식 가기 전에 밥 먹지 말고 최대한 배를 좀 줄인 다음에 이 치마를 입고 이쁘게 가는 걸로 해요. 아침 거하게 먹고 가지 말고. 약간 이번 룩은 백이 민족 컨셉 순백의 화이트 컬러에다가 이런 포인트 컬러의 백 좀 세련돼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누가 봐도 쟤는 지금 결혼식을 가는 그런 느낌의 룩이죠. 아니면 뭐 무슨 상 타러 가거나 그리고 확실히 이 화이트가 얼굴을 좀 화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조명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붉은 립스틱 이런 거 좀 포인트 또 제가 이 커트머리라서 그런지 이런 셔츠가 더 잘 어울려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시크하지만 여성스럽게 어때요? 인사는 왜 자꾸 하게 되지? 루즈한 셔츠에는 약간의 허리를 좀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스커트 이것도 살짝 A라인 핏의 스커트거든요.
신발은 화이트 슈즈 신어줬어요. 아카이브 앱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굽이 살짝 낮아서 우리 엄마들 애기 잡으러 뛸 때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신발이에요. 굽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얘는 작년에 동생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얘가 가죽이 얇아서 그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거 싫은 분들은 한치수 업해서 사는 걸로. 진짜 백이민족 컨셉의 하객룩이네. 같은 화이트 셔츠라도 여기에 이번엔 청바지를 입어줬더니 좀 매니시한 그런 느낌의 룩이 완성됐어요. 여기에 이 클래식한 가방을 딱 매주면 완성. 여성스러운 거 나 좀 못하겠어. 나 좀 약간 멋있는 여성이고 싶어. 그럴 땐 셔츠에 청바지는 사실 너무 예쁘니까 약간 꾸민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은 셔츠 청바지를 정말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너무 꾸미지 않았어 오늘. 근데 약간 애가 좀 센스 있어 보여. 얘는 셔츠 입을 때는 먹는 거 조심해야 돼. 나는 늘 국물이 다 여기 튀어가지고. 소매는 막 걷어올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옥스퍼드화를 신어줬어요. 약간은 좀 클래식한 느낌의. 이번 룩은 내가 너무 여성여성한 걸 좋아한다. 원피스 룩이에요. 짠! 우리 엄마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원피스. 내 몸을 통째로 가려주면서 나의 이 뱃살, 팔뚝살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이런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막 잘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평상시에 많이는 안 입고 다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한 제품인데 살이 빠지고 입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끈이 따로 있어서 허리를 쪼매주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이 완성되죠.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이런 포인트 진주 목걸이 그리고 클래식한 이런 가방. 이게 너무 이렇게 꽉 조이지 않기 때문에 가서 많이 먹어도 여유 있게 먹어도 굉장히 좀 편한. 허리 풀을 만큼은 먹지 않기로 해요. 기장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기에 화이트 슈즈를 신어줬어요.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나 등원할 때 이런 원피스 입는 엄마들 가끔 보거든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짙은 컬러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하얘 보인다고나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핑크빛이나 약간 핑크 오렌지 같은 색의 입술을 바르니까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결혼식 할 준비 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치만 그간에 못 봤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내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4, 5월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날을 디데이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신부는 아니지만. 아 근데 왜 이렇게 옷 입어보는 거 힘들지? 아 젊을 때 좀 할 걸 그랬나 봐. 옷 입어보는 것도 되게 피곤하네요. 분명히 처음엔 다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크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